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A 최은화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 주택 판매에 대해서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 6월 달에 기존 주택 판매가 하락을 했는데 주택 가격은 또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있고 지난주에 또 모기지 신청권이 또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전반적으로 지금 그 주택 시장은 이제 가격 상승 부문을 빼고 나면은 네. 다 여건이 별로 좋지 않죠. 그러니까 판매가 이제 기존 주택 판매입니다. 신규 주택이 아니고 기존 주택 판매가 5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뭐 14% 이상 하락을 한 건데. 네. 이 보통의 일반 물건들 같으면 상품 같으면은 판매가 하락이 나타나면 이제 가격도 되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둔화되는 현상을 보여주는데 지금 주택 시장은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그 약간의 괴리 현상이 있죠. 근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냐면 시차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차 문제는 이제 주택 판매 실적은 어떻게 결정하냐면 기존 주택 판매는 클로징이 된 걸로 기준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에 들어가고 나서 완전히 집 판매가 끝날 때까지 보통 60일에서 90일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택 판매 실적은 6월 주택 판매 실적이라 그러면 실제 계약에 들어간 것은 4월 정도였다는 얘기죠. 네. 네. 그러니까 4월 정도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시간적으로 상당히 좀 이렇게 너무 그 오래된 자료일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고 부문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좀 시차 현상이 있고 이 두 가지 현상, 두 가지 축을 보시면은 판매가 하락하는 것은 분명히 가격 하락 쪽으로 분위기를 유도하는 건데 재고가 부족하다는 것은 가격 상승 쪽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이제 재고가 부족해서 지금 살 게 없어서. 그런데 이게 지금 시차 부분을 저희가 적용시키면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재고 부문이 올라갈 것이다. 이제 판매가 하락이 되면은 그 내놓아서 팔겠다는 분들이 집을 빨리 못 팔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주택 시장에 재고가 늘어나게 되고 네. 그러면은 이제 급하게 팔아야 되시는 분들은 이제 가격을 낮추게 되고 이 낮춘 것이 반영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꽤 걸린다. 한 2, 3개월은 더 시차가 있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지금 주택 판매가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은 시차와 함께 재고가 부족하다. 이제 이것 때문에 그 남아있는 사시겠다는 분들 속에서는 그래도 집을 살려면 좀 가격을 완전히 깎고 사지는 못한다. 이런 분위기인데 이것이 이제 결국은 시간의 문제지 계속 하락세를 이어간다 그러면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근데 판매 하락이 계속 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주택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몰기지 금리는 이제 금년 들어서만 거의 2.5%포인트가 올랐거든요. 네네네. 작년에 대비하면 3% 가까이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페이먼 부담이 늘어나서 요즘에 뭐 다들 느끼시겠지만 주택을 사시겠다는 분들은 기다리는 심리로 대부분 바뀌셨죠. 맞습니다. 굳이 뭐 급하게 내가 이 집을 사야 되겠다. 또 오르기 전에 미리 사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보다는 조금 느긋한 마음으로 보고 가자. 시장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런 심리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시는 분들은 지금 집을 사시는 게 더 힘들어졌죠. 그렇죠. 네. 갖고 있는 집을 팔고 사시는 분들은 갖고 계시는 집 자체가 값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서 애꾸리가 많이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새 집을 사실 경우에는 부담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첫 주택 구입하시는 분들은 다운 페이먼트를 하셔야 되는데 주택 가격이 계속 올랐으니까 다운 페이먼트에 그 금액이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부담이 되고 네네. 그다음에 월 페이먼트도 부담이 되고 늘어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첫 주택 구입자들은 포기하신 분들이 꽤 많다고 그 자료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뭐 굳이 당장 이사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식의 심리로 전환되고 첫 주택 구입자는 사고 싶어도 능력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 주택 판매 하락과 모기지 신청권 하락이 같이 나타내는 현상은 주택 시장의 둔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가격에서 반영이 안 됐는데 이 부분은 좀 시차적인 문제가 아닐까 이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해석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저로서는 들으면은 아 이제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이제 냉각되기 시작하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게 정확하신 느낌이실 거예요. 네. 실제로 보시면은 저희가 가까이 있는 도시인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렌트, 그러니까 주택 구입과 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게 이제 렌트 가격인데, 예. 이 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 네. 네. 그 다음에 세인트루이스 같은 데는 거의 뭐 30% 이상 떨어졌어요. 그 정도로 하는 건데, 그게 떨어지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1년 전에 렌트에 비하면 굉장히 올라갔다가 떨어진 것이어서 그 1년 전에 비하면 아직도 높은 편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점은 뭘 생각하실 수 있는 거냐면 지금 모든 주택 시장의 환경, 주택 시장을 강하게 유지해 줄 수 있는 환경 요인들이 다 지금 부정적인데 이 재고 부족, 그러니까 집이 살 집이 부족하다는 것만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봐야 되겠지만 근데 사실 재고도 지금 단독주택의 경우는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건 맞는 얘기인데 예. 단독주택이 아닌 컨도미니엄이라든지 또는 아파트까지 합치면 사실 그렇게 부족한 것도 아니라고 나와요. 통계가. 그러니까 대안들이 있는 거죠. 지금 대안들이 집에 대한.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은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지 않겠느냐. 뭐 냉각이라는 표현이 뭐 어느 정도까지 냉각인지는 잘 그 좀 모호하긴 합니다만은 네, 네. 어쨌든 주택 시장이 둔화될 것이라고 하는 쪽에 힘을 실어주는 여건은 뭐냐면 이제 이자율, 모기지 이자율 같은 게 상승하고 가격 상승 때문에 부담 갖는 분들이 많고 여기에 지금 또 소득의 실질 소득이 인플레이션에 비하면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월 페이먼이 주택을 구입했을 때 들어가는 월 페이먼도 늘어나는데 그거 말고도 지금 가솔린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평소 생활에 들어가는 돈도 지금 비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페이먼트 능력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환경적인 요인을 다 고려한다 그러면은 주택 시장이 이제는 조정을 받는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것이 더 좀 타당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아침에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보다 7천 건이 늘어난 25만 1천 건으로 발표가 됐고 이게 또 8달 만에 최고 수치다라는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슬슬 기업들이 불경기에 대비해서 직원들을 좀 감원하는 그러한 단계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지금 거의 그 변곡점에 있는 거죠. 변곡점이 있다고 보는 게 지난달까지의 그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졸트 리포트라는 게 있어요. 그 잡 오프닝 그러니까는 구인 수요, 사람을 구하는 그 수요에 대한 리포트가 있는데 네. 그 리포트를 보시면은 아직도 미국의 기업들이 그 찾는 사람의 숫자가 1,130만 명이에요. 그러면은 전체 실업자 수를 다 합쳐도 회사가 사람을 찾는 숫자에 비하면 두 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 고용 시장이 굉장히 강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지금 변곡점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지난 한 2주 사이에 미국의 뭐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뭐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구글, 뭐 아마존 다 좀 사람을 줄여야 되겠다. 이런 발표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 고용을 더 늘리기는 하는데 그동안에 늘리던 속도를 많이 줄이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일단은 구인 수요 자체가 좀 줄어들 것이다 하는 점을 보이고 이것이 이번에 그 오늘 이제 매주 목요일에 발표되는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을 보면은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에 해당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비자발적 해고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만두신 분들은 실업수당 청구를 못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해고한 그 분들만 신규 실업수당 청구를 하는데 이게 지금 5주째 연속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것은 이제는 회사들도 직원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있는 직원을 그 잘 모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다 컴바인을 해보시면 대규모 대기업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 직원 뽑는 것을 예전처럼 많이 못 뽑겠다. 또 심지어는 조금 줄여야 되겠다는 그런 그 발표들이 나오고 있고. 네네. 그 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이 올라가고 있는 것에 이 두 가지를 다 합쳐보면 이제는 고용시장도 서서히 축소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용시장도 지금 미국 경제에서 유일하게 강한 부분인데 이 그렇죠. 부분도 이제는 변곡점에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고용시장마저도 변곡점에 접어든 거 아니냐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은 진짜로 불경기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대표님. 맞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들은 전부 다 불경기의 개념을 2분기 연속 그 경제가 축소됐을 때를 얘기하는데 예. 저희 미국은 지금 1.4분기에 1.6% 마이너스를 했고 지금 2.4분기도 가장 좀 신뢰할 만한 그 예측기관인 연준의 그 애틀랜타 지부 그 연준이 쓰는 자료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2.4분기를 마이너스 1.6으로 또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다음 주에 발표되는데 그 잠정치가 만약에 2.4분기까지 마이너스면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들의 기준에 의하면 미국은 경제 침체 들어갔어요. 이번 2.4분기에. 네. 근데 미국은 그 2.4분기 연속, 2분기 연속 경기 하락을 경기 침체로 규정하는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 미국은. 그래서 이제 여기는 조금 주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잘 안 믿어요. 미국의 그 주관적인 평가를 안 믿고 네. 이 2분기 연속 하락하면은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고 보는 건데 만약에 지금 연준의 그 애틀랜타 지역에서 예상한 대로 이번에 2, 4분기, 지난 6월까지의 실적이 만약에 다시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기술적으로는 미국은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 네. 이런 말은 왜 어떻게 저희들이 보고 있냐면요. 경기는 이미 둔화했다라고 보는 거죠. 둔화했는데 가장 저희들이 지금 기대하고 희망하는 사항은 뭐냐면 마이너스 1.6, 뭐 1.5 이 정도 상태를 유지하다가 다시 성장하는 단계로 즉 약간 좀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면 마일드한 정도 수준의 경기 침체를 겪기를 바라는 게 연준도 그렇고 경제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그게 바라는 사항이지 경기 침체가 완전히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 단계에서는 좀 비현실적인 기대 같아요. 네네. 아니 지금 오늘 그 유럽의 중앙은행도 지금 오늘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을 했거든요. 이게 11년 만에 지금 첫 인상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은 좀 전 세계가 지금 거의가 다 이자를 올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유럽하고 영국도 이제 특히 유럽은 오늘 올리기 전까지는요 기준금리가 마이너스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세상에 마이너스 금리가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좀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마이너스 금리는 은행 간 거래할 때 은행에서 다른 은행에 돈을 빌려주면은 이자를 받습니다. 아니, 빌리면 이자를 받습니다. 네. 네, 그런 정도의 문제가 이제 유럽은 그만큼 그동안에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전쟁하고 팬데믹 때 그 경기 부양한 것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제 유럽도 거의 10%를 넘어서는 단계까지 가다 보니까 이것을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일단 그 유럽이 따라 올라와 준 것은 어떤 면에서의 그 변화가 있냐면 유로화의 가치를 좀 방어할 수 있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이 0.25 올릴 거라고 예상했는데 오늘 0.5를 올렸어요. 네, 약간 좀 이렇게 서프라이즈이긴 한데 그래도 뭐 아주 큰 서프라이즈는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니까. 그래서 유럽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나서주고 그다음에 통화 가치가 안정권에 들어가게끔 해주는 것이 더 이
이익이 많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캐나다 같은 경우는 뭐 지난달에 1% 포인트라는 뭐 정말 전례 없는 상승을 해버렸고 다음 달에 또 0.75를 올리겠다는 이런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공조 체제에 들어간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으로 볼 때는 최선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퀀텀 F&A 최은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